보여드리고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안녕하세요.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5월은 왠지 아름다운 꽃향기 그리고 감사의 향기가 더 짙게 느껴지는 달이죠. 매주 금요일 보라로 진행되는 워십 트레인을 미리 보기 하는 시간. 이 시간에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시간으로 은혜의 향기를 가득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코너의 첫 문을 찬양의 은혜로 활짝 열어주셨던 팀인데요. 우리 교회에 어느새 세 번째 방문하게 되는 팀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 산국의 가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벌써 어느 팀인지 눈치채셨죠? 지금 바로 전화로 연결되어 있으시거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기 목사입니다. 아, 네. 목소리가 너무 멋지신 우리 목사님은 바로 프로스케네오의 이승윤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목사님 정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힐링타임 금요 워십트레인 미리보기 첫 회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시간에 나와주시고 거의 3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정말 빨리 지났을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프로스케네오 워십팀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저희 프로스케네오 워십은 뜻이 이제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진정한 경배, 진정한 엎드림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아, 네. 목사님께서 짧지만 아주 굵게 너무 잘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 모든 분들께서 그동안 기억하고 계시고 또 언제 이 시간이 오나 하고 기다렸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목사님과 만나 뵐까 합니다. 우리 금요 찬양 집회인 워십 트레인을 작년 가족들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지만 청년,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교회까지 너무나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프로스케네오 이승윤 목사님과 함께 청년과 청소년들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연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목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아, 네, 그럼 첫 번째 사연, 첫 번째 고민 들려드릴게요. 미래가 두려운 청소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확한 비전이 없어 앞으로의 길이 막막하고 두려운데요. 그런 저를 위해 들으면 좋을 찬양 한 곡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네. 아, 이럴 때는 어떤 찬양을 들으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청소년 시기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건지 또 두렵고 또 막연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미래가 걱정될 때 이 앞이 캄캄할 때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보통 이제 어떤 이런 찬양들 하잖아요. 나를 지켜주세요. 또 나를 보호해주세요.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찬양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또 듣게 네.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찬양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또 집중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문제 또 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어떤 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해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아, 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찬양은 네. 크신 내 주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아, 크신 내 주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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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내 주님. 예, 프로스케네오 앨범에 있는 찬양인가요? 아, 앨범에 있지. 저희 앨범은 아니고 해외 찬양을 번역한 곡인데. 네, 네. 저희도 이렇게 커버로 불렀던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네, 네, 네. 요 찬양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크시고 강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가 오히려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크신 예수님. 듣기만 해도 목사님께서 간증과 함께 이렇게 추천해주신 말씀을 듣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뜨겁고 문제보다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이승윤 목사님께서 소개해주신 찬양, 크신 내주님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와, 목사님. 아, 역시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정말 많은 은혜로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가득한 찬양 프로스키네오의 크신 내주님 듣고 오셨습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찬양을 듣고 크신 내주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주실 거라는, 그리고 더 확실히 믿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목사님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앞으로 함께할 배우자와 함께 들을 만한 찬양을 추천해 주세요. 이런 사연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뭐 요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어떻게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교회에서 만나셨나요? 아니면 아, 저는 그 컨티넨탈 시어즈라는 선교단체를 제가 20대 때 섬겼어요. 네. 혹시 아세요? 네네네네네. 그 컨티넨탈 시어즈에서 이제 제 아내가 건반으로 섬겼거든요. 네. 제가 싱어로 섬기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네. 이제 결혼하게 됐죠. 목사님, 그럼 우리 자매님과 내가 이 자매와 언제 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모습에 좀 반하게 되셨나요? 일단은 너무 그 성격이 저랑 잘 맞았고요. 네. 아내가 되게 터프하거든요. 목사님은 네, 좀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아내보다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네네. 제 아내는 이렇게 좀 보기에는 좀 여리여리한데, 네. 이렇게 털털하고 이렇게 뒤끝이 없고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성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맞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저보다 더 이렇게 사랑하고 또 열정인, 하나님의 향한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네. 지금도 물론이고요. 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예배사역 비전을 꿈꾸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고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네, 결국은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셨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목사님? 아, 물론 그것도 이제 그렇지만 또 네, 이제 네. 외모도 아름다워.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런 얘기 안 하면 이제 아내가 삐집니다. 아우, 저희도 뵀는데요. 이렇게 연주하셨었잖아요. 저희 팀장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해주셔서 저희가 또 같이 이렇게 찬양. 예. 네.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 아름다우신 만큼 또 찬양 연주하시는 모습은 더 아름다우셨어요. 다음에 두 분 꼭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나와주실 네, 수 있으세요? 네, 다음에 꼭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이 자리에서 섭외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 다시 아까 사연 다시 보면 이렇게 결혼을 네. 앞두고 있는 청년이 이렇게 함께할 배우자와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을 추천해 주셨으면 했어요. 어떤 네, 네. 찬양을 들으면 좋을까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나 기쁜 날이잖아요. 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즐거운 순간이잖아요. 요즘에 너무 뭐 이렇게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이 결혼하는 이 기쁜 날 더 기뻐야겠다, 더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신나고 또 빠른 찬양이 좋겠다. 네. 같은 시대에 네. 그래서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이라는 찬양을 추천하고 싶어요. 와, 완전 축가처럼 신나게 그렇죠? 네. 그렇게 찬양을 하는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네.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자,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오, 이 날은
목사님, 정말 앞에서 결혼하는 아름다운 청년분들의 모습이 막 상상이 가는데요. 이렇게 네.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 너무나 뭐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뭐 좋은 조언이 됐을지 좀 걱정도 되네요. 그럼요. 예, 예.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찬양들을 딱 맞게 추천해 주셔서 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좋은 나눔의 힐링 시간을 주셨는데 또 이렇게 저희만 도움을 받다 보니 저희도 또 목사님께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 또 듣고 싶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또 기도잖아요. 저희가 네.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께서 예, 요즘에 갖고 계신 고민이나 이런 기도 제목을 네. 좀 나눠주세요. 네, 저희 뭐 고민은 아니고 이제 기도 제목 네.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6월 정도에 6월 말이나 중순 정도 새로운 앨범이 나와요. 갈고리.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제 그 녹음 다 끝나고 지금 이제 프로필 촬영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네. 갈보리 언덕이라는 찬양이에요. 네. 이 찬양이 이제 이제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면서 만든 찬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어떤 내용의 찬양이에요. 네. 찬양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이 찬양 통해서 위로받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아멘. 6월 초 새롭게 발매되는 프로스케노의 새 앨범 갈보리 언덕.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음 편지 같은 앨범이 되길 저희 힐링타임 가족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목사님 이제 오늘 밤 드려질 그 프로스케네오의 찬양 집회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늘 네. 푸키 워십의 어떤 시간은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프로스케네오 워십 뜻처럼 네. 엎드리다, 엎드림의 예배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순종과 순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엎드림의 예배. 오늘 밤 우리 산국의 모든 가족은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푸키 워십과 함께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뜨거운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목사님. 우리 프로스케네오 찬양 집회 워십 트레인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찬양 한 곡 소개해 주세요. 프로스케네오 뜻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찬양 그런 내용을 가장 잘 담은 곡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인 것 같아요. 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바로 이 부분. 네.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순종하는 예배, 순복하는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 네, 정말 언제나 목사님과 그리고 프로스케네오 워십이 추구하는 낮은 곳에서 엎드려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게 마음에 와닿고 그러한 찬양으로 오늘 밤 이끌어주실 찬양 워십 트레인이 정말 기대되고 저희가 열심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 힐링타임 가족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힐링타임 가족들과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8시 30분 하나님께 진정한 엎드림으로 순종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신다면 상곡교회 글로리아 홀에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해요. 프로스케네오의 워십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힐링타임 프로스케네오 추천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정오에 찾아오는 힐링타임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